자, 이 저녁에 이제 밭에 와봤는데 아주 밭이 안전하게 잘 보존이 됐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네. 일단 오늘 작업했던 이쪽 부분. 여기, 텃밭으로 가는 쪽문 낸 거. 이거 작업했던 것도 아주 그냥 잘 안전하게 보존이 됐습니다. 자,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곰실들도 다 안전하게 됐고, 제가 잠깐, 여기 뭐야, 풀을 좀 매줬습니다. 풀 보세요. 잠깐 사이에. 또 이렇게 날씨가 흐릴 때 풀을 매줘야지, 이렇게도 힘들지 않게 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지금 있는 부분, 이렇게. 풀들을 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 부분 다 뜯었던 거다그 잡아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인을 해줬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좀 약간 다듬어졌더니 수박의 정체가 이렇게 크게 드러납니다. 이야, 진짜 실하죠? 자, 요거랑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수박들, 요걸 보고 착안해서 수박을 저 포도나무 그 유인하는 부분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토마토도 아주 그냥 탐스럽게 더 많이 열렸습니다. 이제 빨갛게 또 색상이 있기만 하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맛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박도 이쪽으로 계속 줄 유인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텃밭이 이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게 되면서 아주 조금 더 안정적이고, 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지금 텃밭을 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런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더 이게 텃밭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정원 같은 텃밭 정원. 결국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정원이에요, 정원. 정원을 만들어서 가든처럼 텃밭을 키우지만 이 안에서 뭔가 작은 세상, 고로고로를 만드는 거죠. 자, 여기 블루베리 밭도 이렇게 풀을 내줬더니, 자, 장마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쨌든 더 많은 작물들이 더훅 자라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게 맹꽁이 소리예요, 맹꽁이. 요즘에 이게 맹꽁이 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여기는 맹꽁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무슨 벌레냐고. 벌레가, 애벌레가 있는데, 요거. 네? 보호 색깔이랑 이거 비슷해가지고 잘안 보여요. 이게 방풍나물이에요. 방풍나물 꽃입니다, 이게. 이야, 기가 막히네. 뭐 잡초고. 잡초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어우, 질기네, 질겨. 그래도 질겨. 땅이 이렇게 물을 때잘 뽑히니까,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뽑을 수 있는. 이야, 질기네, 질겨. 질깁니다, 아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뽑아주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시 또 땅이 굳었을 때는 뽑기가 힘들어요.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텃밭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 이 곰치밭과 이 덕장, 네, 그리고 아주 정겨운 또 이렇게 텃밭으로 들어가는 또 문까지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은 날이에요. 네, 점점 이제 이쪽 방향에 뭐를 놓아야 될지는 저도 생각을 해보고, 네, 또 다양한 또 고민을 해보고 더 이렇게 꾸며 나가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또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텃밭에 저녁에 잠깐 와서 이렇게 살필 게 많은데 정말 큰 피해가 없어서 더 다행이고, 여러분들도 또 큰 피해 없이 또 장마철 기간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